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7월도 8월도 아닌데 벌써 이 얘기를 자주 할 줄 몰랐습니다. 아, 너무 더워. 더우면 생각나는 그곳을 시로 떠올려 봅니다. 유명한 백석 시인의 구수한 옛날 느낌 시, 바다. 바닷가에 왔더니 바다와 같이 당신이 생각만 나는구려. 모래톱을 오르면 당신이 앞선 것만 같구려. 당신이 뒤선 것만 같구려. 혹시 장민호 형님도 여기서 누군가 생각났을까요? 동해바다가 훤히 보이는 7번 국도. 7번 국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 동해바다를 보면서 7번 국도를 달리면 정말 없는 사랑도 생길 것 같죠. 더울수록 일부러 시원한 풍경을 좀 상상하면서 여러분 경쾌한 기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MBC 날씨 뉴스의 첫 마디였는데요. 제주에는 또 첫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여기는 쨍쨍, 저기는 뭐 흐림 또는 비. 이제 슬슬 전국에 계신 우리 손트라 가족분들이 이제 날씨 요정들이 되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이명혜님도 광주는 비 예보가 있네요. 잔뜩 흐린 하늘, 습한 바람이지만 어제보다 시원하네요. 아, 이제 곧 있으면 그 습한 열기를 느끼게 되는 시기가 왔나요? 우리 김명자님께서도 저 매미 소리 들었어요. 귀를 의심했는데 우리 딸도 들었다네요. 매미도 더위 드셨나 봐요. 맞아요. 매미가 주로 한 7월, 8월에 우는데 이번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먼저 땅에서 나왔나 봐요. 땅에서 나와서 미리 울기 시작했나 봐요. 3547님께서는 오전부터 후끈후끈하네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손트라 들으러 왔습니다. 태진님 보니 눈도 시원해지네요. 신난다. 아, 지금 생방송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조금 짜증 유발을 할 수 있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오늘도 저의 손을 잡으러 와주셨는데 더워도 웃을 수 있으려면 일단 힘, 체력, 건강을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이 열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꼭 몸 챙기시고요. 점심시간에는 늘 그늘 찾아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점심시간에 좀 지루하다, 뭐 할 게 없네 한다 하면은 샵 8001번 기억하시고 이쪽으로 문자 보내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너튜브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 my favorite songs. 네, 손트라 라디오에 정말 끊임없이 사연과 신청곡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자 한번 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6717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공항 가는 버스 안입니다.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을 잠시 벗어나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감이 안 났지만 공항 버스를 타는 순간 너무나 실감이 나네요. 무사히 잘 다녀올게요. 이렇게 짬내서 정말 여행 한 번씩 다녀오시는 거는 저는 무조건 적극 추천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무조건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 또 배움이 있고 그러면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늘 여행의 가장 즐거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안전히 다니시길 바랄게요. 1092님께서 저는 지금 대딩딸 지금까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학원비에 과외비에 본전 생각이 절실히 드네요. 전종혁의 본전치기 신청합니다. 아, 따님도 자기만의 고생, 그 아주 힘든 길 걷고 있을 거예요.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면 너무 좋아할 겁니다. 우리 6570님께서 정년퇴직 후 퀵배달을 합니다. 졸린 오후 시간에 손트라 들으니 커피가 필요 없이 2시간 훌쩍 갑니다. 나의 벗 손트라 고마워요. 신청곡 조용필의 꿈. 아, 그래도 커피는 한 잔씩 먹어야지 좀 충전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분께는 특별히 커피 쿠폰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6님께서 지금 북한산 비봉코스 바위 탑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요. 땀은 나지만 시원합니다. 미니 틀고 다녀요. 시원하게 노래로 한 잔 들이키고 싶어요. 막걸리 한 잔. 역시 등산 후 내려와서 아니면 중턱에서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음료가 가장 맛있지 않을까요? 네, 조심히 다니시길 바랄게요. 같은 시간에 같은 방송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습은 이렇게나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트라 가족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이 더위에 어떤 풍경을 앞에 두고 있는지, 어디서 뭐 하면서 손트라를 지금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연과 함께 시원하게 듣고 싶은 트로트도 한 곡 신청해 주세요. 제가 방금 전에 다 소개해드렸던 그 커피 관련 사연 빼고는 또 이분들께는 이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
그 메론 맛 나는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시원하게 제가 두 개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1092님이 뭐 늦잠 자는 대학생 딸 보고 본전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한정은님께서 대학 간 게 어딘가요?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고 있니? 그렇습니다. 각자만의 이런 입장도 있잖아요. 네, 늘 감사하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도 사연 나누고 싶고 또 이렇게 신청곡 들었으면 한다면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함께해 주시다면 또 무료니까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원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아, 제가 경연 당시에 함께 팀으로서, 트롯5 팀으로서 함께했던 우리 1092님의 신청곡, 전종혁의 본전치기 보내드립니다. 어쩌다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인생은 본전이랬지,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거지.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해라 놀았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남이 사신경 끄세요. 혼전치기 인생살이가 이래저래 사나 쌤쌤이 잔소. 혼전치기 인생살이가 코가 껴 어쩌다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인생은 본전이랬지,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거지.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해라 놀았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남이 사신경 끄세요. 혼전치기 인생살이가 이래저래 사나 쌤쌤이 잔소. 혼전치기 인생살이가 코가 껴 치기 인생살이가 이래저래 사나 쌤쌤이 잔소. 혼전치기 인생살이가 코가 껴 전종혁의 본전치기 듣고 왔습니다. 아, 또 제가 종혁 씨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생각나서 방금 문자를 했는데, 과연 종혁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사연과 함께 시원하게 듣고 싶은 트로트 신청해 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메론 아이스크림 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종혁 씨도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정도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만, 어디 사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가수, 트로트 가수 전중혁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조혁 씨. 아, 오늘 이렇게 통화하게 됐는데, 저희가, 네.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었거든요,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네네네. 손태진 트로트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혁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지금 목소리 저는 들으니까 깬지 지금,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깬지 얼마 안 됐는데, 누워가지고, 네. 우리, 태진이 형 트로트 라디오 방송하는 거 듣고 있었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던 와중에 본전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 아우, 감사합니다. 제 문자를 보고 트신 건 아니고요? 아유, 맞죠, 사실. 그러면 한 소절만 짧게 한번 깨자마자. 하나, 둘, 셋! 본전치기 인생 살이가 이래저래 사는 아우, 쌤쌤이잖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한 마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메로 아이스크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안녕!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2,000분 넘게 이렇게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제가 딱 신청곡 본전치기 전종혁 씨의 곡을 딱 틀어드린 다음에 바로 가수분과 통화를 전화 데이트를 했습니다. 자다 깨서 라이브를 해줬는데 그 노래하고 있는 입안에 메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지금쯤 잠이 깨지 않았을까. 너무 빨리 퇴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뭔가 이런 코너가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면서 가수분들을 갑자기 전화해서 언제 전화할지 모르는, 지금도 듣고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종혁 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숙향님께서, 와! 이렇게 선곡한 가수와 바로 통하는 프로가 손트라군요. 맞습니다. 예. 이런 그래도 관계가 있는 분들과는 언제든지 이렇게 통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뭘 하고 계시는지 사연을 알려달라. 그리고 또 신청곡 듣고 계신 거,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문제가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6873님께서는 어머나 저 병원 왔다가 10번 버스 타고 집 가는 중인데요. 우리 태진이 목소리가 버스 안에서 잔잔히 들리네요. 기분이 참 좋아요. 잔잔히 들린다는 게딱 귀에다가 꽂고 듣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기사님께서 이렇게 틀어놓으신 건지 정말 요새는 어딜 가나 저 라디오만 들리면 이거 어디지? 이러면서 이렇게 히끗히끗 쳐다보게 됩니다. 2091님께서 제주는 장맛비가 많이 내립니다. 차도가 물바다가 된게 군데군데 자주 보입니다. 제주 사는 진명주예요. 지금 경연 전부터 뭐 경연 이후까지 제가 제주도를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언젠가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지금 장마를 제일 먼저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짧고 굵게 그냥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비 피해도 없으시길 바라고요. 6018님께서 여수 전통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안 돼. 여기저기. 4369님께서 여긴 유치원. 이 더위에 낮에는 아이들과 물총으로 바닥에 그림 그리고 점심시간이죠. 너무 덥네요. 오후에 회의가 있는데 손트라에서 보내주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회의하고파요. 아, 제가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0418님, 남편이 라면을 열심히 끓이고 저는 식탁에 앉아 손트라를 듣고 있습니다. 남편과 라면 먹으면서 계속 들을게요. 군침이 싹, 지금 저도 살짝 삼켰는데 어떤 라면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맛점 하시길 바랄게요. 9712님께서 친정엄마와 함께 동탄에서 윤인의 수제 반찬집을 하고 있습니다. 불 앞에서 일하는 친정어머니께서 늘 트로트 들으면서 일하시는데 더운 날씨에 힘들어 하시네요. 저도 같이 부채질 중이에요. 박서진의 밀어밀어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 가게 이름까지 홍보해주는 그런 손트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많이 많이 파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방금 또 들어왔는데 4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손태진님. 저는 지금 공사 현장에 기름 배달 가면서 손트라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니면 손트라를 못 들어요. 아, 배달일 마치고 주유소 들어가면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메론 한 번만 쏴주세요. 물론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너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손트라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지금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책임감과 그런 힘을 여러분들께서 넣어주고 계십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우리 그 4686님 지금 손트라 80대 부부인데요. 야산 둘레길 왕복 6km 손트라 들으면서 걷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는 거라서 설레네요. 아, 이분은 제가 특별히 오늘 전화 데이트를 신청을 해볼까 하는데 자, 80대 부부십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손태진 씨,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아, 저희는 경기도 연천군의 북부지방에. 네. 어느 노부부입니다, 80대.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네. 매일매일. 네. 그 야산 6km를. 네. 우리 남편과 둘이 손트라 들으면서 맨날 걷고요. 네. 아, 중간에 또 팔각정이 있어요. 네네. 그럼 팔각정에서 이제 손트라 일부까지 듣고 그러고서는 이제 출발 또 내려갑니다. 와, 그러면 딱 그 6km 코스가 꽤나 긴 거리인데 네. 이렇게 그 2시간 동안 라디오 들으시면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갑니다. 혹시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둘이 걸으실 때 손도 잡으시면서 걸으시나요? 아, 저희는 자주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은 이 스틱을 가지고 네. 양쪽 스틱을 짚고 다니니까 네네. 산에 갈 때는 못하고요. 네. 평소에 예약될 때는 많이 잡고 다닙니다. 아우, 너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냥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어떤 노부부 두 분이서 손잡고 가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지금 상상이 돼서 제가 아마 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웃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그 모든 분이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께 그냥 하나의 이 오랜 시간 동안 사이 좋게 계신 이 비결 하나, 팁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네. 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비워라. 젊었을 때는 욕심도 많고 뭐 많은 걸 욕심을 부리는데 네. 어느 정도 나이가 익어가면은 네. 많은 걸 내려놓고 서로가 양보하고 욕심을 버리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잘 유지하고 또 여행도 우리 27일날도 또 여행 가거든요. 네. 대구도로 친구들끼리 자주 가고 이렇게 자주 모이고 또 그 파크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같이 나가고 여행하고 하는 게 엄청 큰 에너지를 주고 그리고 또 활기를 막 이렇게 막 끓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혹시 옆에 남편분도 계시나요? 아, 남편분 있어요. 여보, 잠깐만. 손트라 축하합니다. 그래, 손트라. 손트라 축하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면서 욕심도 다 버려라. 참 네. 너무 배울 게 많은 멋진 부부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있어요. 욕심낼 게 한 가지 있다. 네. 뭐죠? 건강을 잘 챙기는 거. 근데 이렇게 매일 6km씩 왕복 걸으시면서 다니시면 건강하실 네.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그 제가 오늘 신청곡도 틀어드릴까 하는데 혹시 원하시는 곡이 있으실까요? 네, 장윤정 씨 노래 짠짜라.
짠짜라. 아, 네. 정말 지금 들으면 이 더위 싹 다 날아갈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네. 꼭 이제부터는 또, 너무 더울 때는 이제 때로는 그늘을 더 찾아서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 네. 그 큰 모자 있잖아요. 그런 거 늘 쓰시길 바랄게요. 이게 그 더위라는 감사합니다. 게 물 수분 보충도 언제나 중요하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손틀아 대박 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곧 있으면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곧 있으면 떠나시는 여행도 재밌게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네네, 장윤정의 감사합니다. 짠짜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연천군에 사시는 80대 노부부와 한번 따뜻한 전화 데이트 하고 왔습니다. 신청곡도 틀어드렸고요. 아, 이 통화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강소정님께서 80대가 아니고 80년생이신 듯. 맞아요. 왜 이렇게 너무 목소리도 젊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김정란님께서는 80대이신데 목소리는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친정엄마 생각나요. 손트라 끝나면 전화드려야겠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전화 통화를 듣고 부모님 생각난다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전화 한 통 꼭 전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늘 비우면서 살면서 욕심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트라의 욕심을 당분간은 좀 내고 네. 매일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또 77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태진님, 저는 지금 이 더위에 도로에서 수도 공사 중이랍니다.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직원들과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직원들과 함께 메론밥 먹고 싶네요.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더위에 지금 밖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너무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한 번씩 늘 그늘 찾아서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께는 메론맛 2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4개 보내드리고 신청하신 김범용의 인생길
보내드립니다. 손티지의 트로트라디오 여기까지 사연 소개한 분들 모두 아이스크림 쥐어드리고요. 오늘 못 들려드린 신청곡은 주말에 보내드리거나 두고두고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 손트라 놓치지 말고 늘 계속 들어주세요. 2부 여기서 마치고 저는 1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세상.